문제입니다. 네. 한국인들의 대표 술 소주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 그래요? 소주 한 병을 따랐을 때 일반적으로 7잔이 나오는 데에는 주류 회사들의 치밀한 판매 전략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죠 알죠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알지. 이거 쉽네요. 이거 너무 쉽다. 나도 알아. 이거. 그럼 뭐 알아요? 응 나도 술 안 먹는데. 술 안 먹는데. 왜냐면 이게 예. 홀수로 나와야지 한 병을 더 시키니까. 그렇지. 왜 두 명이 먹었으면 맞아. 하나 둘 일곱 잔이면 한 명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하나 나오게끔 하려고 세 명은 세 명도 봐봐 하나 둘 셋 여섯 잔하고 한 명밖에 안 떨어지잖아 그렇지 한 명 더 시켜야지 내가 또 한 명 더 시켜야 되지 그렇지 그런 이거 거, 정답인데 네.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거는 근데 너무 유명한 거 이게 거. 아닌가 보다. 어 그래? 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문제 그냥 거야, 주는 거야. 주는 거 같아. 아 주는 건가? 종국이 얘기 많이 해서 그냥 준 거 같아. 그냥 준 거야. 종국이가 못하는 분야, 모르는 분야, 모르는 분야. 술 잘 모르니까. 저도 딱 그건 줄 알았어요. 이건 이제 워낙 또 유명한 얘기니까. 종국이가 네. 술을 안 하나? 술 안 먹죠 저는. 왜냐면 오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렇지. 양이 많아요 그럴 때? 엄청 먹어요. 많이 먹어요. 오빠는 술을. 먹으면 안 취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예, 저는 아니 안 먹다 먹어도 안 먹다 먹어도 네. 그냥 술 계속 안 진짜 이렇게 술 물 안주도 안 먹을 거 아니야. 안주 안 먹어요. 지효는 어떻어요? 지효는 저 먹죠. 많이 먹죠. 지효는 많이 먹어요. 술 소주 저는 주종은 안 가려요. 주종 안 가려요. 주사는 없고 주사 있죠. 자는 주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는 주사가 있다고 자는 거 있고 또 딴 것도 있어요. 글쎄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자는 거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는 것까지는 예 주사 거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네. 아, 저희 네. 아파트에 화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 벤치가 있는데 벤치가 제가 침대인 줄 알았나 봐요. 거기 신발을 벗어두고 벤치에서 진짜 잔 적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해요. 그 정도는 해요. 근데 진짜 그 옛날에는 임창정 네. 창정이 오빠가 진짜 주당이잖아요. 완전. 창정이 오빠를 꺾을 정도로 아니, 엄청난 주당이었다고. 아, 그래요? 아니, 그거는 정말로 임창정 선배님이랑 술을 먹었는데 그날 제가 먹은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먹은 날이었어요. 뭐 정말 양주 각각 한 병에 복분자 막 서로 일곱 병에 막 먹었는데 진짜 미친 듯이 먹었는데 먹었는데 창정이 오빠 어떻게 됐어요? 진짜 도저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를 대체해서 다른 분을 안 쳐다보고 두고, 두고 저는 이제 도망갔고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술 잘 먹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이건 바로 맞춰? 좋아해요. 바로 맞춰. 네. 바로 맞춰. 네. 자 바로 맞추자. 한 병을 더 시키기 위해서. 네. 정답입니다. 아, 이거 워낙 또 유명한 얘기라서. 여러 명이 나눠 마시면 한 잔이 항상 부족하거나 남기 때문에 한 병을 더 시키게 된다. 정답입니다. 아, 맞습니다.